화재가 발생해서 그 전파 속도가 수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진압하느냐가 관건인데, 저희들이 그 개발을 한 그 자율형 소화 체계는 그 골든 타임 안에 화재를 직접 화원에 조준해서 진압함으로써 굉장히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개발을 했고, 특히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함정은 그 스마트 그 함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. 네, 저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. 복합 센서, 그리고 분석 및 제어 장치, 그리고 소화 모니터,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먼저 복합 센서는 화재가 났다, 안 났다, 그리고 화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신호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. 그 신호 정보는 분석 및 제어 장치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. 분석 및 제어 장치에서 이게 진짜 화재인지, 화재가 어디 있는지, 그리고 화재가 지금 진압이 되고 있는지, 진압을 더 해야 되는지,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게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소화 모니터에 그 화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줘서 소화 모니터가 제대로 조준해서 소화수를 분사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게, 이렇게 일련의 알고리즘으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개발한 그 세 가지 모듈, 복합 센서, 분석 및 제어 장치, 소화 모니터, 이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주어진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오탑률을 줄이기 위해 복합 센서를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하였고,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98% 화재 감지 정확도보다 더 높은 100% 화재 감지 정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 소화 모니터의 가장 좀 큰 특징이라면 이 함정 적용을 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나 설비들은 수중 폭발 충격에 견뎌야 되고, 또 그 프로펠러 같은 데서 오는 그 기진력에 견딜 수 있는 그 진동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충격과 진동을 만족하도록 그 했고요. 100% 다 그 국내 제품을 통해서 국산화 개발되어 있습니다. 그 유니파이어사의 그 프레임 레인저라는 게 있는데, 일단 제가 알고 있기엔 그건 함정을 타겟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진동이나 충격 같은 거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고, 그리고 실체는 여지까지 한 번도 그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가장 최첨단 구축함인 DDG-1000 줌발트의 그 오토매틱 파이어 서프레션 시스템이 저희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그 설치돼서 운용되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시스템들은 그 자율이지만 인공지능을 적용하지는 않았고요. 저희는 화재 탐지 그리고 위치를 그 추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아마 늦어도 3월부터는 실용화 연계 사업으로 2년간 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. 그것이 되면 그 제가 바라겠는 거는 그 지금 한국형 구축함, 그리고 또 2030년대 그 지금
전력화를 예상하고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등에 일단 직접 적용이 기대가 되고요.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지상에 있는 그 육군의 그 뭐 리튬 폐 리튬 배터리 저장소라든지 그리고 육군 공군이 갖고 있는 경납고 이런 데 일단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또 이것이 좀 더 발전된다면 그 민간 쪽에서는 물류 창고 같은 데 아마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가장 힘든 건 어쨌든 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자율형 소화 체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구 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참여 연구원들의 어떤 그 노력과 어떤 헌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제일 뿌듯하다고 얘기하는 건 역시 뭐 최근에도 뭐 산불에 의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그런 손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아마 저희 이 체계가 저희의 국가의 중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뭐 민간의 시설에 있어서도 그런 생명과 재산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아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